안녕하세요. 이사출 외과형 원장 허재훈입니다. 오늘은 가슴 보형물과 필러, 가슴 필러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가슴 필러의 장점은 일단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죠. 15분 안에 끝나는 경우 회복 기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거, 물에 닿는 거 조심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원하는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통증이 전혀 없다는 거,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형물을 이제 제거하시는 원인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. 그거는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. 뭐 우측이어서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방이 너무 늘어나서 백 사이즈가 오히려 작아버린 거죠. 그래서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년 정도 되면 늘어나게 돼 있고 300cc짜리 보형물 백을 썼을 때는 450cc 정도의 필러가 들어가야 그 용량을 맞출 수가 있어요. 백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딱 갇혀져 있어서 300cc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필러는 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딩이 되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450, 500 뭐 그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죠. 그리고 스킨도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. 그 보형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은 전 보형물보다는 용량이 많이 든다. 근데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분들은 많으시고요. 안쪽 가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. 또는 윗가슴이 좀 부족한 것 같다. 그런 분들은 가슴 필러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거를 피해서 들어가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에이밍해서 커버리지를 해서 만족감을 드리는 게 필러의 장점이 될 수 있겠어요. 원하시는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해요. 가슴을 이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죠? 그 이쁘다는 거는 자연스럽다는 거고, 그래서 필러도 그렇게 모양을 만들죠.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시술 받으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회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는 상처가 0.8cm, 0.5cm 정도 있어요. 꼬매지는 않거든요. 꼬매지는 않고 랜드만 붙이는데 그 일주일 정도 물 안 닿게 조심하시고 무거운 짐을 들어서 가슴 근육을 쓰는 일을 조금 자제하는 거 일주일 정도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분들 엔터나 또 방송 쪽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겁이 많으신 또 분들 수술은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. 대부분 필러의 장점은 통증이 없다. 그리고 원하는 모양 에이밍해서 맞출 수 있다. 그리고 일주일이면 회복이 끝난다.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. 단점이라고 치자면 필러이기 때문에 결국 2년,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다시 리터치를 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단점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리고 보형물의 장점은 한번 하면 그래도 7, 8년은 거뜬하게 쓸 수 있는데 회복기간이 좀 많이 길고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.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렸고 보형물과 가슴 필러를 웬만하면 같이 하는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고요. 수술과 시술을 겸하는 곳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사치 외과의 원 허재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